시판으로 써도 되는 건가 보고 이거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싫으니까 맛이 눈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피곤. 제가 이거를 다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 이 소다. 뭔 소리야? 제 소리야. 자, 여기 조리 방법이 있는데 다행히 전자레인지 뭐 돌리고 뭐 이런 건 없어요. 물을 완전히 버리지 말래. 알겠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3분 카레도 아니고 막 이 식판! 어머 여러분 이거 식판으로 써도 되는 건가 봐요. 여기는 뭐 김치, 단무지, 오이지 뭐 이렇게 반찬들 놓고 뭐 이렇게 이거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짬뽕! 여러분 제 카메라는 좌우 반전이기 때문에 좀 까꿀로 보여요.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별첨 스프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뿌리나 봐요. 공화춘, 화춘이. 아니 3분 요리 그런 거보다 양이 더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이따가 숨겨놓고 여기 건더기 스프. 나는 원래 여러분 라면이나 뭐 짜파게티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건더기 스프 원래 안 넣거든요? 넣을까 말까? 별로 안 많은데? 근데 이게 건더기 스프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맛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건더기가 아니 이렇게 보니까 더 넣기가 싫어. 넣어야 돼? 찔끔만? 찔끔? 된장찌개 끓여도 될 양이군. 아 이거 남겨놨다가 내가 된장찌개에다 넣을게. 나는 그냥 안 넣을게. 나 안 넣어. 뭐라 하지 마. 내 스타일이잖아. 어? 여러분은 뭐 넣고 싶은 거 넣어요. 난 여기다가 뭐 이상한 걸 넣든 말든 여러분 사과하지 마시고요. 다 넣어야 맛나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오, 국물이 누래지고 있어. 바카스 색깔 마냥. 어? 면을 쫄깃쫄깃하기 위해서 들었다 놨다. 면이 익었나? 좀만 더 있어야 돼. 여기로 물을 버리고. 아이고 뭐하러 내가 이렇게까지 가면서 먹어야 되겠어 진짜. 필요하면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간짬뽕. 이쪽에는 공화춘. 뭐야 건더기가 없어. 국물이 별로 없어. 여러분 잠깐만 국물을 좀 붓도록. 200ml 됐나? 먼저 이쪽만 비벼볼게요. 이쪽만 이렇게 비볐어. 오우 잠깐. 겁나 무겁네. 아 무거워. 아 짜장 쪽이 좀 많아 면이. 잠깐만. 아 무거워. 이거 난리가 난. 따로 먹어보고 나중에 같이 섞어볼게요. 콜라예요. 일단 그냥 먹어볼게요. 그냥 짜파게티가 맛있다. 파김치랑 먹어볼게. 그냥 그러네. 파김치랑
이번엔 이거 먹어볼게. 오징어 볶음 냄새인데? 오징어 볶음면 같아. 어, 매워. 매운데? 이제 섞어볼게. 불닭보다는 안 매워요. 섞으니까 맛있네. 아, 믹스하니까 맛있구나. 들맵고. 꼭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만.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조금만 먹어볼게, 조금만. 위에 거를 잡숴. 이게 매우면서 짜. 이렇게 단데? 이거는 그냥 고추. 아, 단무지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어, 이거 캡사이신 가루 같아요. 캡사이신 가루, 그냥. 캡사이신이 좀 톡 하고 쏘는 게 있잖아. 그래. 근데 그렇게 뭐 우와 맛있다 막 이럴 정도는 아니야. 아, 단무지를 더 사야 될 걸 그랬나 봐. 아우, 파김치랑 먹으니까 맛있네. 왜 이렇게 말아? 아, 다 먹을 수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먹기 싫으면 안 먹을게요. 아, 이 접시는 근데 식었으니까 이렇게 먹게. 이게 식으니까 맛이 없어. 아까워 죽겠네. 아니, 아까 생라면이라도 놔두고 올걸. 아, 과자 부시래기처럼 먹을 수도 있는데, 씨. 다 먹겠다고 다 들이부어가지고. 낭비야, 낭비. 여기 밑에는 아직도 촉촉해. 이거 봐. 여기는 맛이가 없어. 여러분, 저는 대식가가 아니에요. 아니, 뭐하러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대? 어? 그냥, 어? 큰 컵 사발면으로 먹으면 되지. 맛대가리도 없게, 이렇게. 이거 분명히, 어, 유튜버들한테 팔아 제끼려고 이거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에이. 아까 생라면은 맛있었는데. 어? 에이. 아까 생라면, 나 생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공간전 이거 12,000 얼마인가 그래요. 어제 집에서 먹다 남은 치킨이나 먹어야 되겠다. 에이, 맛없어. 아, 맛없어!